서교동을 가라네. 홍대야? 서교동? 네? 서교동? 홍대. 네네 맞아요. 어디서 왔어요? 벨기에에서. 벨기에? 네. 와 초콜릿. 초콜릿의 나라. 초콜릿, 와플, 맥주. 맥주? 벨기에 맥주 알아요? 호가든? 호가든? 아. 호가든. 스텔라. 스텔라? 스텔라가 벨기에 맥주예요. 스텔라가 벨기에 거예요? 네. 아 진짜? 진짜요. 독일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스텔라 호가든인데 스텔라 호가든 한국에서 많이 마셔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초콜릿. 벨기에 초콜릿 먹어봤어요? 네. 네? 네? 벨기에 초콜릿 먹어봤어요? 네. 어디? 이름 까먹었어요. 고디바? 고디바도 고디바보다 리언 다른 게 더 맛있어요. 리오니다스? 다른 거 뭐 하여튼 되게 비쌌어요. 네 맞아요. 벨기에 비싼 나라예요. 네 비싸요. 초콜릿 이만큼 샀는데 엄청 비쌌어요. 네 근데 사실 벨기에에서 고디바는 자주 안 먹었어요. 그냥 고디바 맛 없어요. 맛 없어요. 학생이에요? 한국? 네, 전에 1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로 왔어요. 아, 지금 워킹 홀리데이. 지금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4개월 됐어요. 그럼 워킹 홀리데이 1년 끝나고 지금 4개월째? 네, 맞습니다. 서강대 공부하고 맞아요. 있어요? 서강대학교 또 1년 동안 배우고 싶어요. 1년 동안? 네. 또 한국말 되게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한국 생활 어때요? 재미있나요? 네. 벨기에보다 너무 재미있어요. 벨기에는 재미없어요. 벨기에 놀 게 없죠? 거기 바다 가서 그 인드 그 뭐지? 한국에서 친구들 만나서 벨기에에서 별거 없어요. 벨기에 밤 9시 넘으면 문 닫았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한국은 너무 편해요. 네 놀 데가 없어. 편의점. 편의점 술집 바. 네 노래방. 노래방. 포차. 포차. 너무 재밌어요. 벨기에에서 다 8시쯤 그날 벨기에에서 술 많이 안 마셔요. 아 그래요? 한국 때문에 술 많이 마셔요. 치맥? 치맥 그게 아니 소맥. 소맥. 한국 생활도 힘들어요. 힘들죠. 오늘도 11시 일했어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지금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술 한 잔. 집에서? 아 홍대에서. 홍대가 집인 줄? 주말에 홍대가 집이에요. 아 주말에? 한국 친구들 많겠네요. 네 근데 요즘 자주 안 만나요. 아 그래요? 바빠, 우리 다 바빠요. 요즘 중국 친구 많아요. 아 중국 친구? 서강대학교 반 친구는 다 중국 사람. 아 클래스메이트? 네. 그러면 지금 만나러 가는 친구도 중국 친구? 중국 친구 한 명, 한국 친구도 한 명. 아 둘 다 남자? 네.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영국 친구도 많을 거예요. 여자. 오늘 안 만난다? 오늘 만났고요. 오늘. 근데 친구는 지금 네. 남자친구 같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니까 남자 만나러 간다. 아니에요. 실은 한국 남자 출생한데 한국 남자 네. 나쁜 남자예요. 보통. 아 보통. 한번 혼났죠? 네. 전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 전 남자친구는? 네. 아니, 네. 전
전전 남자 친구. 전 남자 친구 한국 사람? 네. 전전 남자 친구는? 한국 사람. 둘 다? 연애. 네. 두 개 했어요. 두 명. 만났어요? 둘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둘 다? 둘 다 나쁜 사람. 그래서 이제 한국 남자 안 만날 거예요? 그냥 친구. Just friend? Just friend.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마음이 간다. So one day if the fall, you can fall in love immediately. 일단 노멀 사랑. 노멀 사랑? 사랑 연애. 네. 힘들어요. No more. No more. 전 남자친구랑 언제 헤어졌어요? 21년? 22년. 22년 10월? 10월. 아. 제가 그때 벨기에 있었어요. 잠깐 벨기에 돌아갔어요. 벨기에 간 사이에 헤어졌어요? 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만났어요. 다른 여자는 한국 여자? 태국 여자. 태국? 태국 여자였어요. 네. 아, 인터내셔널 플레이보이? 맞아요. 인터내셔널 플레이보이. 내 거구나, 그분이. 네. 난 너 너무 좋아해서 여자친구 할래? 아, 이름이 줄리? 줄리 맞아요. 네, 이름이 줄리예요. 그러면 몇 번 안 만났는데 너 예쁘다, 여자친구 하자. 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 벨기에에서 이렇게 많이 안 돼요. 그렇구나. 하자 하는데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응. 근데 한국 사람도 빨리빨리 헤어져요. 빨리빨리 만나고? 빨리빨리 만나고 빨리빨리 헤어져요. 아. 싱글 라이프, 베스트 라이프. 진짜? 아니요. 가끔 아주 가끔. 가끔 아주 가끔. 싱글 라이프 베스트 라이프 말하고 커플 보고 욕해. 에이 커플. 서울에서 커플 많아요. 많아요? 네, 많이 있어요. 응. Jealous? 네. 네. 부러워. 줄리 씨는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그냥 좋은 남자. 그냥 좋은 남자? 네. 외모가 날씬한 남자. 근데 많이 운동한 남자 싫어요. 아, 많이 운동한 남자 싫고. 네. 날씬한 남자 좋고. 날씬한 남자 좋고. 보통 긴 머리 좋아해요. 보통 뭐야? 긴 머리. 흰 머리? 긴 머리. 긴 머리? 네. 아, 머리가 긴 사람? 아니, 너무 긴 머리 아닌데 조금 길어요. 제가 좀 길어요. 짧은 머리도 괜찮아. 그냥 성격은 그냥 성격이 좋으면 유머도 유머러스한 남자? 네. 친절하고 못생겨도 돼요? 네? 못생겨도 돼요?
타입이 없어요? 그러면 못생겨도 성격 좋으면 끝? 이왕이면 잘생긴 남자. 이왕이면 잘생겼어. 근데 저 잘생긴 남자는 다 나쁜 남자예요. 인터내셔널 플레이보이. 그러면 솔직히 나쁜 여자? 아니요. 아니 잘생기면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예쁘면 나쁜 여자? 몰라요. 몰라요? 올인. 근데 그 두 명이 되게 나빴다. 한 명은 갑자기 영국에 이사했어요? 아, 영국으로 갔어요? 네, 영국으로 갔어요. 공부하러? 워킹 홀리데이로. 워킹 홀리데이로. 한 명은 영국 가고 한 명은 태국 여자 만나고. 그래서 줄리님은 지금 중국 남자 만나러 가고. 아니요, 중국 남자는 중국 남자는 그냥 반 친구예요. 그냥 반 친구다. 반 친구. 실은 지난 주. 네. 한국 남자랑 데이트했어요. 아. 네. 그냥 같이 밥 먹었어요. 원래. 밥 먹죠? 밥 먹고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아직 아 아직 약속 안 잡았어요? 약속은 아직 없어요. 남자가 지금 저 바빠요. 아, 기다리고 있구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필요해요. 곧 세 번째 남자친구 생기겠네요. 어,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해 보고 나. 네. 네, 잘 가요.